전남 고흥군이 수억 원을 들여 산 윤봉길 의사 유목이 가짜인 것으로 최종 판명됐습니다. 고흥군은 이 가짜 유목을 포함한 6점의 유목을 사기 위해 이미 4억 원이나 지급했고 현재 소송에 휘말린 상태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 윤봉길 의사가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망명할 당시 남긴 것으로 알려진 유목입니다. 장부출가 생불환, 대장부가 집을 나가면 뜻을 이루기 전까지는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는 비장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목은 지난 2015년 공군이 분청문화박물관에 전시하기 위해 구입할 때부터 위장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당초 남긴 장부출가 생불환은 조그마한 종이에 새로 글씨로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슨 낙관을 찍었다던가 그런 건 없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1부는 이 유목이 가짜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유물 감정 전문가 3명에게 감정 의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짜 판정을 받아 윤봉길 의사의 유목은 진품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가짜 유목의 소유자 이 씨가 공군에 요구한 매매 잔금 6억 원 가운데 1억 3천만 원만 인정하고 공군에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공군은 윤봉길 의사의 유목과 함께 구입하기로 했던 나머지 유목 5점도 가짜일 수 있다며 유목 판매 계약금으로 이 씨에게 지급한 4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2년 넘게 진위 논란이 제기된 윤봉길 의사의 유목이 가짜인 것으로 최종 판명되면서 예산을 낭비한 고흥군은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